부부비 여러분, 부하! 안녕하세요. 부부브릭입니다.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죠. 이날이 되면 많은 기업들은 고객에게 유쾌하고 그럴듯한 농담을 선보이곤 합니다. 레고그룹도 예외가 아닌데 올해 만우절에 나왔던 각종 이야기 중에서 제 기준으로 재미있고 신선했던 3가지의 만우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스마트브릭입니다. 여러분들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다가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레고 브릭을 밟고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. 오죽하면 프로레슬링에서 레고 브릭을 바닥에 깔고 상대방을 던져버리는 기술을 금지했을까요? 이 고통은 오직 밟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 브릭이 탄생했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. 네,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? 브릭이 스스로 우리의 발을 피해서 움직입니다. 이 스마트 브릭만 있으면 우리의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어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전시용 레고를 고정할 수 있는 레고 솔루션 7121호 브릭 스틱 접착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조립 도중에 혹은 조립 후에 운반을 할 때 레고를 떨어뜨리거나 잘못 건드려서 망가뜨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. 레고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면 몰라도 보통 한번 조립하고 장식장이나 선반에 전시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이걸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. 혹시 옮길 때 떨어뜨리면 어떡하지? 뭐 청소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걱정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전시용 레고 제품을 완벽하게 수년간 고정시켜줄 브릭 스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접착제는 5월 1일에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. 평소에는 강력하게 접착이 되지만 물에 30분간 담그면 완벽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. 인체에 무해하고요. 피부 자극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. 가격은 $150로 우리나라에서는 179,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박스아트를 보시면요. 18세 이상 제품으로 제품 번호는 71221호이며 두 개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제품 한 개당 용량은 40ml이며 사용하기 편하게 두께 조절이 가능한 용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조립할 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? 아,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레고의 만우절 농담입니다. 진짜가 아니에요. 믿으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꽃다발과 분재나무에 이은 새로운 레고 보테니컬 제품군 발매 소식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 10421 야생리크입니다. 야생리크? 이거 그냥 대파 아닌가? 아무튼 10421 야생리크는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별도로 판매될 10422 무지개 당근과 10423 정원 완두콩까지 모아서 야채 컬렉션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크기를 말씀드리면요. 높이가 24cm이고 너비는 3.8cm라고 합니다. 이상 3가지 외에도 성인용 두플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. 새로운 디지털 조립 도우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근데 뭐 만우절 농담은 어디까지나 만우절 농담이죠. 하지만 앞에 세 가지는 정말로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